본인은 사주에 진짜 인간의 살이 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가만히 있어도 구설이 오르고. 나는 열심히 해줘.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어? 3, 4월이면 이번 연도인가요? 그쵸. 그때부터 치고 올라오는 네. 거잖아. 네. 그때부터 또 인간의 또 구설이 올라왔잖아. 네. 아, 맞아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편입했어요. 응. 들어와갖고 지금도 인간들하고 또 엮이잖아. 네. 응? 난 내자. 본인이 뭘, 날 챙겨달라 그랬어? 뭘 하라 그랬어? 가만만 냅두면 되잖아. 가만히 그냥, 아, 그냥 없는 사람 했으면 좋겠어요. 응? 그게 본인이 우울증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응? 그런 걸 남자친구한테 풀지 말고. 아. 응? 왜 억울한 걸 왜 거기다 풀어? 아, 맞아요. 집에 가서 뭐 화내고 울고 그래요. 응. 지금 인간 둘 때문에 또 상처받는 거요. 네. 인간 둘. 응? 열심히 해서 지금 한신이 내가 또 편입해서 움직여서. 그죠? 네. 다시 공부할 마음 먹고 하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 공부가 안 돼, 솔직한 얘기로. 네. 내가 또 왜 했냐 또 생각이 들어. 네. 안 그래? 아, 이걸 또. 응? 어? 예전이랑 똑같아졌어요. 근데 하나 그 전에보다는 그때는 그래도 하나는 얻었잖아. 아, 네. 그때 와서 하나는 얻어갔잖아. 된다는 건 됐잖아. 네. 응? 네, 된다는 건 됐어요. 어, 저는. 안 될 줄 알았잖아. 이렇게 한 번에 붙을 줄 몰랐거든요. 그것도 이름 있는 대학을 붙어가지고. 갑자기. 본인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한 건 아니었어. 네,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됐어요. 근데 그때도 그랬잖아. 인간은 조심하라고. 지금도 똑같은 레퍼토리 또 왔어. 내잖아. 내 거 가질 수 있는 건 가져. 본인 사주에. 내가 노력해서 움직여서 해야지 하면 그런 건 우연찮게 들어와. 근데 인도화살이 껴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우지 않으면 맨날 여기 다른 집 밖에 돌아야 돼. 집 밖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아, 집 안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응?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운 거지. 아, 다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요. 응.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차라리 집에서 있으면 낫지. 집에서 그냥 잠만 자고 싶어요. 응? 이게 우울증이야, 본인. 이게 신이, 귀신이 나를 갖다가 모르는 거야. 근데 또 계획을 또 세우고 왔다가도 무너지고. 그, 또, 올해는 다 하나 또 문서운 하나 있어. 자격증을 따든지. 네? 응. 어떤 거? 뭔가 따든지, 자격증인지, 토익이든지, 뭔가 아... 시험 볼 게 있단 말이야. 아, 올해요? 응. 봐서 뭔가 하나를 내가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지 그래. 본인이 이 학교에서 적응할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내가 또 학교 잘못하면 내가 학교 안 다닌다는 소리가 나와. 어, 휴학을 생각했었어요. 응. 네. 근데 이러다가 내가 당장 휴학이야. 그 다음엔 가기가 두려울 거야. 갈 이제까지 그거밖에 안 해가지고 갈 길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8, 9월 달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응? 안 그러면 내가 학교도 논다는 소리도 나오고, 네. 아, 내가 살기 싫다는 소리도 나오고, 응, 사람이 싫다는 소리도 나오고, 응? 이러다 보면 우울증 받아. 왜 사람이 왜 자살하는데 왜 그냥 자살하겠어? 처음부터 자살할 마음 없어. 사람을 하나하나 뒷걸음질하게 만들어. 그 가족들도 트러블이 많아서. 근데 본인도 본인 쏜다는 생각 안 해? 네. 본인도 확 쏴버린다는 소리 안 해? 아, 그렇긴 해요. 근데 나는 내가 쏘는 건 괜찮고 부모든지 동기간이 나한테 그러는 건 또 싫어, 그거는. 응, 부모가 동기간 본인 보면 답답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답답해해요. 응? 왜? 아직도 결과가 된 게 하나도 없거든. 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본인도 내 자식이 그래. 그럼 좋은 소리 할까? 근데 본인 그게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요. 응? 다 싫은 소리 다, 같아요. 어. 다. 근데 가만 들어봐.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안 그럴까? 응? 근데 본인은 아직도 그게 나만 네. 미워하는 것 같은 거야. 네.
맞아요. 미워해서 그러진 않아. 응? 근데 본인도 그래.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맞아요. 응. 왜 내 마음 몰라주고 지네들 말대로 그냥 툭툭 뱉기만 하냐고. 근데 본인도 그래. 퉁명스러워. 가족들한테. 맞아요. 별로 정이 안 가요. 응? 아버지가 자꾸 아버지가 자꾸 일을 만드셔가지고 그거는 아빠 한량팔자니까 어쩔 수 없어. 엄마도 못 고쳤는데. 맞아요. 응? 근데 엄마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빠를. 아빠는 누가 못 이겨? 언제 나아져요? 나는 나아진다 소리를 못해. 더 이상 사고를 안 치는 게 좋은 거지. 언제 사고를 안 칠까요? 응? 그렇잖아. 그러려면 엄마가 어디 믿어야 돼 이런데. 응? 그 본인도 참 안 봐봐. 아빠 성향 많아. 아 맞아요. 저 자꾸 아빠랑 똑같아져요. 응?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응? 그러면 본인 엄마가 본인 볼 때 좋은 말이 나갈까? 응? 본인 형 자매들한테 본인한테 좋은 말 나가? 안 나가. 근데 나도 노력하고 본인도 노력한다고 하는 해. 근데 결과를 보여줘야 돼 사람들한테. 결과를 보여줄 게 있을까요? 응? 본인 매사 보면 자신 없어. 네 맞아요. 그거 안 보일까 사람이? 보여요. 부모가 안 보일까? 보여. 보이지. 근데 본인이 그거에 대한 노력이 별로. 노력은 했어. 하는 건 아니야. 본인이 노력은 했는데 결과를 못 내니.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막나니처럼 산다고 다 못 사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자기 운이 있어. 운하고 노력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돼. 어떻게 근데 편입이 됐어요. 된다고 그랬잖아. 진짜 말씀대로 2년 안에 됐어요. 응. 갑자기. 졸업하자마자 바로 됐어요. 본인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원하던 데를 됐어요. 그게 운이야. 근데 가고 나서 좋은 게 별로 없어, 솔직히. 네, 맞아요. 차라리 안 갔던 게 본인 말대로 더 나. 차라리,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차라리 안 가고. 이게 우울증의 귀신병이야. 이 조상 나한테 자꾸 치이는 거야. 이걸 잘 풀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실타를 못 풀으면 내가 본인이 명예든지 뭐든지 하려는 건 될 수 있는데 다 이해가 안 돼. 언제 명예가 오나요? 본인이 내가 이렇게 명예를 또 놓을 건데 지금? 아니요. 저 나름 그래도 계획 막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일이 안 구해져요. 내가 전화했잖아. 이거는 나를 막는 거라니까. 일이 안 구해져요. 응? 이쪽 분야에서 일이 안 구해져서. 올해는 좀 넘어가야 돼. 그냥요? 응. 내년은 돼야지 본인한테 운세는 들어와. 내년에 만약에 휴학을 하면은 그게 좋은 선택일까요? 나는 좋은 선택 아니야. 어차피 끝을 봐야지. 응? 내잖아. 이게 한 발 뒤토된다고, 응? 후퇴한다고 본인이 앞으로 더 갈 것 같아? 못 가. 더 떨어지게 만들지 올라가게 만들진 않아.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 응. 그러니까 내가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올해 잘못하면 다 놓을 수도 있다고. 다 놓고 있어. 응. 이러다 보면 본인이 힘들어져. 그럼 결과는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본인은 휴학하고 그냥 얼레벌레 어디 그냥 직장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어떻게 이거를 일을 이쪽 분야에서 어떻게 계속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잖아. 본인은 내가잖아. 지금 본인 마음에 본인은 지금 다 노력했다. 본인 노력하는 거 아니야. 응? 본인이 놓는 거야. 놓는 연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내가잖아. 사람들마다 기운이 있어. 내 기운은 이만치야. 근데 지금 내 기운은 이만치 됐어. 눌리는 게 더 이만치 눌리는 거야.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살을 풀어야 돼. 어떻게 걷어내야 되지? 그거는 겉에서 풀어야지.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 부모가 와야 돼, 같이. 본인 살리고 싶으면. 오히려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 상담도 받게 되고 더 심해져가지고. 내가 안 들어가면 못한다고. 이게 내 나한테 이만치 올라가면 이만치 내가 누르는 게 있다니까. 그걸 치고 올라가려면 본인 힘으로는 안 돼, 지금은. 내자는 운은 있다고. 명예운이든 운은 있어. 근데 이걸 그냥 둘 것 같아? 안 둬. 찍어서 내리지. 이게 선신이야, 이건 악신이야. 이게 본인이 보이지 않는 귀신과 싸우는 거야. 부모님이 오면은 달라질까요? 내 자는 본인을 풀어주면 나. 내 자는 이걸 걷어주면 내가 수월해. 근데 이걸 안 걷어주면, 그래서 내가 자는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도 많아지고,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많고 하는 게 뭐야. 이 귀신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학교 들어가고 그런 시도가 많았어. 그거를 근데 이제 남자친구 앞에서 그러잖아. 다 풀은 거네. 잘못한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잘못한 본인 10월 달에 이별살 했다고. 아, 10월 달이요? 10월 달이요? 왜? 본인 지금 계속 본인 쌓아두는 거야. 풀어. 막 자꾸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해버려. 10월달에 그걸 잘 넘어가면 그래서 이건 둘째야. 연인은 둘째야. 내 인생이 풀려야지. 응? 인생이 되잖아. 사람들이 명예를 가져서 이만치 올라가. 연예인들도 올라가는데 왜 죽겠어? 우울증이야. 우울증이 왜 와? 그 사람들 가진 것도 많고 한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귀신이야. 보이지 않는 신. 그걸 못 막았다는 거야. 저의 명예운이 언제 있죠? 내잖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명예운이 있어? 저 학교도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명예운이 있어? 학교를 계속 다니기에는 사람들한테 치여서 너무 사회 나가면 안 치일 것 같아? 그렇긴 해요. 응? 너 본인은 진짜 사회 나가나 지금 있나 똑같아. 차라리 학생이 나. 차라리 학생인 채로 있는 게 차라리 좋아서. 사회 나가면 돈 주고 나 욕 먹고 그럼 본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못 견뎌. 그냥 꽁돈 주겠어? 아니야. 더 더럽고 치사해. 여기서는 내가 싫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사회에서는 안 돼, 그게. 그래서 미리 막아놓지 못하고 들어가면 본인 사회생활도 못해, 이러다가. 이거 또 뭐 조심해야 되고 있나요, 지금? 그러잖아, 8, 9월 달에는 내가 잘못하면 다 내려놓는다고. 이거 견뎌. 그래야 내년에 아이고. 다시 시작해. 응? 그리고 10월 달 또 한 번 또 상처받으면 또 내가 또 인간한테 또 연인한테 또 서로 간에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 또 내려놔. 그래서 내가 했잖아. 올해가 중요한 거야, 본인한테는. 올해는 그냥 일단 지나가요. 최대한. 지나가야지. 그리고 학교를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아니, 제가 이제 저 친구가 이제 군대를 곧 가서 내년에는 가서 그래서 제가 저 친구 없이 학교를 그 인간관계를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괜찮아. 저 친구 나가고 막 군대 갔다 와. 각 반응인. 저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는 본인이 누구한테 의존하면 안 돼. 쌍둥이가 오거나. 그래서 아 이거는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저 친구 군대 가는 때에 맞춰서 휴학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본인 인생을 왜 그렇게 사람한테. 그러다 둘이 헤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러네요. 응? 그럼 본인 인생을 어떻게 할 거야? 누구한테 의존하면 안 돼. 꽤 오래 만나서 많이 의지하고 있어가지고. 응. 나 자신을 믿어야 돼.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잘해서 올 고비만 넘겨. 올 8, 9월이랑 10월달 고비 잘 넘겨. 네. 학교 그만두지 마요.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